다음 X는 1일 때 참인 부등식이야.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야. 참인이라는 거야. 1을 넣어봐. 830번 여기 보고서 봐보세요. X가 1일 때 참인 부등식 1을 넣어봐요. 그럼 얼마야? 마3이 3보다 크대. 돼? 안 돼? 안 되죠? 그럼 1번 땡이지. 성립 안 하니까 해가 아니라는 거지. 이해가 가니? 그 다음 여기다 1을 넣어봐. 1이 마 1보다 작대. 돼? 안 돼? 말이 안 되죠? 이렇게 땡이죠. 1을 넣으면 1이 1보다 작거나 같대. 맞아요? 틀려요? 네. 맞죠? 그 다음 선생님 같다잖아요.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. 같다도 되잖아. 부동산 성립하잖아. 1 넣으면 어떻게 돼? 0.7 더하기 0.2니까 어떻게 0.9인가요? 0.9가 1보다 크거나 같대. 맞아요? 틀려요? 틀렸죠? 네. 그죠? 그 다음에 5번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. 2분의 1이 더 크냐? 3분의 1이 더 크냐? 2분의 1. 2분의 1이 더 크지?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면 어떻게 음수 나와야 되죠? 네. 음수 나왔는데 이게 0보다 크다 말이 돼야 안 돼. 네. 말이 안 돼. 5번도 땡. 그럼 몇 번? 3번이 이렇게 안 돼. 이거 착각하지 마, 얘들아. 선생님, 1은 1이잖아요. 1은 1보다 작다가 아니라,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, 아니, 작거나 같다에 들어가냐고. 그러니까 이 수직선 그림에는, 수직선에다 그리면, 잠깐만 봐봐. 여기가 1이라는, 나중에 그리는 거 알려줄 거야. 여기 1이라는 건데, 1보다 크거나 같다. 1이라는 숫자가 이 비껍친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냐, 이거야.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. 비꼼치수에 들어갈 수 있냐, 이걸 물어보는 거야.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. 여기 들어가면 되죠. 이거 성립하는 거야. 2는 어때? 아, 이거 반대로 보였구나.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. 이렇게. 2 같은 경우는 성립해야 안 해. 얘가 2라면. 성립하지 않죠. 2는 여기 있죠. 비껌친 거에 들어가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니까 얘는 성립 안 돼.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옛날